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오늘 원주 DB와 창원 LG 1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원주 DB의 스타팅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윤호영, 7번 김태홍, 오늘 김현호 선수가 5명 출전을 하겠군요. 이에 맞서는 원정팀 창원 LG는 메이스, 정창영, 이원대, 강병현, 주지훈 선수가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버프와 함께 원주 DB와 창원 LG의 1라운드 경기가 출발하겠습니다. 앞쪽에 김현호 선수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메이스. 앞쪽에 틀먼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골밑 돌파. 역시 초반에 최영길을 말씀하셨지만 이 틀먼이 메이스를 어떻게 막아낼지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현주 감독으로서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강병 선수입니다. 이어받고요. 강병은 쏩니다. 오중간 깨끗한 석점입니다. 대결 출발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틀먼이 공격 이어가겠는데 돌면서 블락슛! 다시 이어받고 있어요. 두 번째 슛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주진 선수의 블럭슛이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초반의 모습이지만 메이스가 지금 자신감이 있어요. 틀먼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골밑 다시 한번 두 번째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성공. 지난 시즌 SK로 왔을 때는 저런 골밑 장악력을 보이기보다는 외곽슛을 많이 던졌거든요. 네. 약간 부상이 그 시즌 초반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외곽을 많이 던졌는데 김태홍. 자, 3초 밑으로 떨어집니다. 또 패스가 약간 애매했습니다. 윤호영 쏩니다. 미들레인지 점프슛. 슛이 들어가면서 시간에 쫓겼던 이 슛이 들어갑니다. 스크린 걸어 윤호영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인데요. 다시 틀먼 쪽 슬슬 포스트업 하면서 돌면서 슛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틀먼 선수가 메이스를 이겼어요. 그렇죠. 지금은 역시 틀먼을 살려주는 홈 오펜스라고 하는데요. 다시 버스터. 아, 제쳤어요. 그리고 끌렸는데 블락슛. 하지만 틀먼 성공. 일단 김종기 높이가 있었지만 바로 두 번째 슛을 김태호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궁금한 대목이에요. DB는 이우정 선수와 한정원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우정 들어가자만 쏘는데 깔끔한 결합니다. 이우정 선수가 지난 시즌 중후반에 주전으로 나와서 맹활약을 했었거든요. 사실 원주 DB의 또 다른 고민은 이제 허웅 선수가 돌아오기까지의 문제, 포인트 가드의 문제인데요. 한정원이 미들레인지 슛 들어가면서 두 점 추가. 석점 안쪽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루터 슛인데 통통 튀면서 안 들어가요. 재치난 플레이를 해보려 했었던 그레이 선수인데요. 두 명 찢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는 패스! 한 점 굿! 버스터와 윤호영의 환상적인 수비였습니다. 아, 이 KBL 오자마자 이 기록을 그레이 선수가 세웠습니다. 보란듯이 포스터의 석점 슛. 그렇죠, 포스터 선수는 3점을 깔끔하게 넣었네요. 예. 그레이 한번 힘을 보고 가볍게 인사이드 돌파합니다. 가장 탑 클래스의 외국인 선수를 꼽았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3점은 석점! 다시 페이크에 속았고요. 치고 들어가면 한정원 다시 쏩니다. 석점 들어가요! 와, 오늘 한정원 선수의 석점 두 개 모두 시도해서 적중을 합니다. 자, 좌중간에 조정민 들어갔고요. 약간 뚫렸어요. 더블 클러치 성공. 메이스. 그래서 지금도 반대편에 있던 선수를 끌어내면서 네.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이바꾸는 이우정. 그레이 앞에 두고 또 볼을 흘렸습니다. 메이스가 몸을 던졌는데 자, 골 소유는 조성민. 한 번 더 터치됐어요. 양우섭. 다시 김정규. 앞쪽에 한정원. 골밑 돌파 성공. 그렇죠. 김종규의 장점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빅맨이고 높이에서는 뭐 국내 최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속공에 예. 가담을 해줘야죠. 다시 우중간 왼쪽입니다. 슬슬 돌면서 자이투란 금방 미들렌즈 점프슛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레이는 이렇게 3점보다는 2점을 던질 필요가 있고요. 중앙수 돌파. 그리고 빠른 몸 돌림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군요. 그렇죠. 그레이 선수의 장점이 바로 이런 스피드 돌파거든요. 이 쿼터의 득점이 지금 원주 DB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가로치기 성공. 메이스 꽁충꽁충 골밑 돌파합니다. 이미 역전 이후에 넉점 차까지 벌리고 있는 창원 LG 세이커스. 포스터. 아, 두 명을 쉽게 제쳐요. 티벤 한정원.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좀 원주 DB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예. 혼 오펜스라고 하죠. 예, 뿔 모양이기 때문에 혼 오펜스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거기서 득점이 잘 됐습니다. 와이드 오픈 메이스 깨끗합니다. 오늘 메이스 석점 처음으로 림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틀먼 지금 메이스가 골 밑에 없어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포스터가 날아오릅니다. 그렇죠. 지금의 DB의 상태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명이 서서 넘어져 있기 때문에 아웃넘버였거든요. 다시 힘을 내보는 원주 DB 석점차. 그레이 김정규 투맨 게임 성공. 자, 5점차 앞서입니다. 그레이 장신 숲을 헤치고 나가요. 골밑 성공시켰습니다. 확실히 돌파력이 좋기 때문에 김정규와 메이스 선수가 스크린을 많이 걸어주면서 돌파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중간에 포스터 양우섭 제치고 자이토라인 금방 쏘는데요.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DB는 계속해서 공격도출을 이제 폰오펜스로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LG의 석공 기회를 좀 막아낸 수비가 있었고 그레이의 높은 점프력 길게 양우섭 쪽으로 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빌민 성공! 아, 그레이 선수의 아울러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자, 결국 수비 쪽에서도 메이스가 우위를 잡으면서 공격권 LG 자, 그레이 노루 패스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양우섭 그러면은 LG가 쉽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점 차까지 벌어져요. 최성모! 블록슛 시도했었던 김정규 그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8점 한 번에 공격권을 더 부여받게 되는 원주 DB 이런 찬스를 DB가 좀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크린 걸어줘 최성모의 슛인데 길었어요. 리바운드 싸움 틸먼 잡아냈어요. 바로 잡자마자 빙글 돌아서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포스터 우중간에 최성모 앞쪽에 강병인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린 걸어줬던 유성호 그리고 포스터의 석점 들어갑니다. 자 윤호영 뒤쪽으로 김현호 정면에서 석점을 쏘아올립니다. 자 지금 착지 과정에서 김현호가 약간 좀 발이 접질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앞쪽으로 김정규가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날아오릅니다. 아, 자, 좋은 점프력 그리고 화끈한 돌파력. 버스터 앞쪽에 양우섭 스피드가 더 빨라요. 버스터가 날아올 때. 골밑 쪽에서의 메이스의 파울. 포스터가 후반 들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킬먼이 안 된다면 이 빠른 포스터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본인이 좀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는데요. 스텝백 이후에 깔끔한 미드레인지 점프슛이었습니다. 앞쪽에 김현호, 정창영. 자, 김현호가 가득채기 성공했어요. 수비 성공. 버스터! 이 선을 잡고 있는 원조 데뷔. 아, 이사대 감독의 지금 수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석점차 경기를 뒤집어놓고 있는 원주 DB 우중간주 바운스 패스 버스터 스피닝 모브 또 제쳐요. 정찬경이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좌중간주 조성민 빠른 패스 메이스 빈 공간 뚫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웃넘버 상황 메이스가 골밑에서 두 점을 뽑아냅니다. 3쿼터 남은 시간 4분 50초 버스터가 또 21점 그리고 23점째 메이스의 높이도 스피드에서는 약간씩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 인사이드 갔다가 다시 로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엘리옵시도 하지만 김정규 잡지 못했습니다. 버스터 그레이를 앞에 두고 엑셀레이트를 밟고 있습니다. 골키퍼! 이번 3쿼터는 버스터의 3쿼터입니다. 버스터의 아이솔레이션 어떨지요. 정창영 두고 외곽으로 연결 열렸습니다. 와이드 오픈! 한쪽으로 8점 차까지 원주 DB가 벌려놓고 있습니다. 6점 차 앞서 있는 원주 DB의 공격. 포스터 역시 쉽게 제쳐요. 아, 틸먼에게 어떤 막혔던 부분 포스터가 바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의 높은 점프 메이스 리바운드 하지만 포스터 그리고 이우정 역시 포스터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가 걸렸어. 페이크 쏘았어. 자, 경기가 정말 대단한 결전인데 버스터 골밑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버스터의 자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경기 벌써 32점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3점! 버스터의 원맨쇼! 아, 대단합니다. 원주 DB 버스터 강병원 제치고 스텝백 이후에 미드레인지 점프슛! 아, 믿을 수 없는데요. 손이 약간 접질렸던 것 같습니다. 김실의 정면의 석점! 자, 뺏어냈습니다. 자, 수비 변화 성공을 했고요. 앞쪽에 그레이, 아웃넘버 상황, 김정규! 프리더커! 그렇죠, 투투원 플러스 지금 공을 뺏는 수비입니다. 그것이 됐고요. 남은 시간 3분 38초.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레이 석점을 쏘는데 들어갑니다! 야, 그레이 선수의 KBL 첫 석점! 중요할 때 나옵니다. 예. 29번째 시도에서 들어가서 또 가르쳐이 성공! 김실에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김실에 시간이 많지가 않은 차원 LG인데요. 반대편 강병은 바로 뜹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강병은의
추격의 석점. 프레스를 걸 때는 반드시 득점이 되는데 또 가로채기. 또 가로채기 성공. 페이크 반칙을 얻어냈고요. 반칙까지 거머쥡니다. 자, 김실의 벗겨내고 유병훈. 다시 강병현. 스크린 걸어주고 강병현 돌파 직전 투백인 김정규. 반칙을 얻어냅니다. 야, 20점까지 벌려져 있을 때는 오늘 LG의 DB의 좀 낙승을 예상했었는데 이제 한 점 차요. 남은 시간 1분 50여 초입니다. 자, 게시기를 보고 공격 이어가고 있는 원주 DB 박지훈, 김태홍 뚫어내나요? 놓쳤어요. 공의 소유권은 창원 LG 그리고 원주 DB. 치열한 싸움. 그레이가 잡을 때 이우정의 파울. 그레이 이제 역전. 이제 역전.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죠. 예. 한 번에 놓쳤어요. 3초, 2초, 1초 쏩니다. 버스터. 그레이의 버스터의 버저비터. 자, 스크린 걸어주고. 자, 플루터 슛. 김정규 리바운드 이겨냅니다. 아, 지금 그냥 올라가서도 되는데요. 조성민의 석점 안 들어가요. 다시 크레이의 리바운드. 두 번의 공격 리바운드 툭 쳤어요. 공격들 원주 DB. 버스터가 엑셀을 밟으면서 빨리 성공. 이제 DB가 앞서 나갑니다. 좀 길었어요. 그레이가 힘겹게 잡았습니다. 스크린 반대 방향으로 그레이 골밑 돌파. 개인기로 이 득점 뽑아내고 있습니다. 김실의 좌중거리 석점 깨끗합니다. 그레이 선수는 이렇게 슬라이드하고 해서 스크린 뒤로 가면 되지만은 김실의 선수에게 그렇게 수비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석점차 먼거리 버스터. 버스터도 음수를 하면서 다시 동점. 남은 시간 50여 초. 그레이 슛 들어갑니다. 침착한 깔끔한 슛. 자, 빨리 줘야 돼요. 자, 아무도 없어요. 이우정 잡았고요. 5초, 3초, 2초, 1초 무리한 슛이었어요. 경기 0.7초 남았습니다. 지금 파울이 걸렸나요? 자, 지금은 김신혜가 앞에서 맞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파울이 걸렸으면 예. 시간이 약간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걸렸다고 하면 2초 정도가 2초 정도 남았는데요. 자, 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자유투입니다. 첫 번째 들어갑니다. 다시 동점. 아직 창원 LG는 작전 시간이 있습니다. 작전 네. 시간 이후에는 하프라인에 넘어가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10대 110. 이우정의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 2차 연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딱 1분 남았습니다. 점수도 동점. 메이스 또 연결되는군요. 킬만 달아놓고 외곽으로 강병현 던져놨어요. 그리고 강병현 수비자 치고 결정기 퇴적커. 지금 순간적으로 조성민 선수가 메이스에게 스크린을 가면서 수비를 완전히 괴멸시켰거든요. 예. 반대편에서 지금 찬스가 난 겁니다. 또 수세 몰리고 있는 원주립인데 한정훈 잘합니다. 한정훈의 석점. 아, 그리고 정말 한정훈 선수가 오늘 그 길목길목마다 석점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117대 116 뒤져있는 LG. 이 공격의 LG가 중요한데요. 스피니 모브 걸렸어요. 그래야 공 소유권은 창원 LG. 공 소유권은 창원 LG. 마지막 공격 김실 잡았습니다. 자, 13초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현주 감독이 5초부터 시작을 하라는 지시를 했었는데 6초, 5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김종인 스크린 걸어줘. 그레이가 날아오릅니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잡지 못했어. 조성민이 이 볼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공격도 슈퍼로 돌아가면서 남은 시간 0.2초. 마지막 승리의 여신이 어느 팀에게 웃음을 지어줄지. 결국 마지막 승리의 여신은 원주 DB였습니다. 2차 연장까지 갈 접전 끝에 117대 116 원주 DB가 시즌 첫 승을 힘겹게 어렵게 가져갑니다.